네, 할머니가 지금 그 소를, 또르떼니 소를 지금 거기서죠.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, 저기. 정말 잘하시네요. 오래 하셨나본데, 경력이 그냥, 예, 먹는 양도 거의 유사하고요. 지금, 영국에서 온 팀이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, 이제 번갈아가면서 교체해가면서 주방에서 이제 직접 또르떼니 만드는 작업을 지금 배워보고 있어요. 그래서. 한 분이 미리 나오셨는데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. 그리 어려운 거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일반인들 보기에는 되게 신기한가 봐요. 그래서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. 또르떼니를 볼로냐 스타일로.